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네, 김승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서초고등학교 출신인데요. 네, 지금 현재 서초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네. 예, 이번 시즌부터 예, 노스페이스 클라이밍 팀으로 활약을 하게 된 선수죠. 또 대단한 또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 경기 시작됐는데요. 네, 김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징이라고 보면 좀 이렇게 파워풀한 예, 네. 그런 등반을 펼치는 선수는 아니고요. 꾸준하게 지구력을 네. 잘 활용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이번 루트에서 필요했다던 그 지구력에서는 또 김승현 선수가 또 그렇죠. 강점이 예, 되겠죠. 김승현 선수가 이제 강점을 보일 수 있죠. 예, 이번 루트에 필요한 지구력. 그렇지만 이제 또 김승현 선수가 신장은 지금 164cm인데 그 신장에 비해서 손이 굉장히 작아요. 아, 또.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루트상에 가장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저런 슬로퍼 홀드들을 컨트롤하기가 또 쉽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초록색 버블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요. 더욱 경사가 지금 많이 네, 경사 굉장히 보입니다. 급해 보이죠. 네. 예. 저렇게 나온 형태의 구조물을 만나게 되면은 또 느끼는 중압감이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크죠. 선수들은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처음에 루트 관찰할 때 생각해뒀던 거를 갖다가 그 까먹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아, 네, 그럴 그렇죠. 때일수록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진입을 하면은 앞선 선수 네, 전지현 선수. 선수가 네. 예, 도달했던 지점까지 그렇죠. 이제 가게 되죠. 네, 지금 등반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는 손이 좀 작은 편이라서 네. 예, 슬로퍼 홀드를 갖다 컨트롤할 때는 조금 더 불편한 감은 있는데 그렇죠. 그 대신에 또 김승현 선수는 그 발을 올리는 그런 하이스텝 기술이 굉장히 능한 선수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런 폭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네. 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또 손이 작다면 그만큼 발의 섬세한 컨트롤로 네. 잡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김승현 선수 네, 차분히 등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어떻게 네, 등반을 할지. 네, 김승현 선수. 예. 네, 그렇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위에 있는 두꺼운 핀치에다가 예, 하이스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앞서 경기를 펼쳤던 전지현 선수가 추락했던 그 지점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노란색 네, 예, 볼륨 구간에 예. 들어왔는데요. 조분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왼발. 네, 지금 네. 이제 루프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휴식점이 될 거예요. 저 볼륨 구간이. 이제 적당히 또 펌핑을 풀어주면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김승현 선수 그래도 굉장히 차분해 보입니다. 예, 김승현 선수는 뭐 지금 이 경기에서 뭐 본인이 바라는 거는 다 뭐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결승전에 진출을 했으면은 네. 뭐 국가대표로다가 선발이 됐다는 얘기니까요. 아, 그렇죠. 네. 이 노란색 이제 볼륨 구간을 넘어서면은 네, 루프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나요? 네, 그렇죠. 이제 저 마지막 레스트 포인트에서 네. 예, 충분한 휴식을 가진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루프 구간을 빠르게 돌파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올라서는데요. 네, 경사도가 지금 네.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몸이 예, 꺾이는 정도의 경사가 보이는데요. 네, 이제 지금 루프 구간 진입이에요. 네, 저 부분에서 네,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쉽지 않아요, 이제. 네. 루프 구간 진입인데 저기에서부터 이제 클린 포인트를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네, 그렇습니다. 초록색 지금 버블이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요. 또 구조물이 네.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더 그렇죠. 중압감이 예, 큰 것 같습니다. 중압감이 크고요, 지금. 네. 지금 클린 포인트에서 클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김승현 선수 오른손 손목이 굉장히 많이 꺾였거든요. 지금 오른손에... 데미지를... 네, 김승현 선수 역시 오른손에 지금 데미지를 너무 많이 네. 입었네요. 지금 보시면은 추락할 때 김승현 네. 선수 지금 왼발을 드랍니를 걸었는데 네. 왼발 드랍니가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고 왼발이 먼저 터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락을 자세를, 할 수밖에 예, 없겠는데요. 자세를 완전히 네. 딱 갖춰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아쉽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김승현 선수의 기록은 3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